수도권 최대 규모의 게임 축제인 플레이 엑스포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도민들을 만납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회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로나19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플레이 엑스포. 올해는 e스포츠 페스티벌과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플레이 엑스포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번 플레이 엑스포를 통해서 대한민국 또 나아가 세계의 게임 산업에 우리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빠와 함께 오락실 게임 한 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오락실 게임이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아빠도 처음 해보는 아이도 신이 절로납니다. 전략형 서바이벌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획득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짜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포인트. 플레이 엑스포와 함께 진행되는 e스포츠 페스티벌. 올해는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장애인 e스포츠 대회도 열렸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온 실력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선수들. 오늘 어떻게 우승할 것 같으세요? 우승은 잘 안 하더라도 2등까지는. 가족형 체험 게임, 추억의 게임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코너는 물론이고 장애인 등 문화 취약층도 축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장애인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기존에 다른 게임 전시회가 상업 전시회 상업성을 지향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가족, 공공성 이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어서 오시면 아마 가족이 함께 즐기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e스포츠 페스티벌은 12일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13일과 15일엔 캠퍼스 대항전 본선이, 14일에는 유명 스트리머와 프로게이머가 참가하는 경기가 진행됩니다. 플레이 엑스포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주말인 15일까지 4일간 도민들과 유쾌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